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외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 실패가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행명령과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끝나고 A씨와 미지급 피해자들 사이에선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현재 애들은 빌릴까요? 현재 애들은 빌릴까요? 지난 2021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명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와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준 사람은 9%,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회피해버리면 감치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 해놓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식의 꼼수를 사용하며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 가정의 72%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양육비 관련 분쟁과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5년 전 이혼한 뒤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A씨는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첫째와 아직 유치원생인 둘째를 돌보느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이인데도 내가 왜 줘야 되냐. 양육비를 줘라. 그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내 한부모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 가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가구는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한부모 가구의 생활안정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그 외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법을 개정해서 1년 정도의 단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예측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손볼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를 영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고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녀에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추가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지난 2010년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길러온 A씨. A씨는 12년 동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전 남편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일 그냥 가서 살고 나오더라고요. 5, 6일 살면 밀린 양육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5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워온 B씨. 서울 강남에 살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외제차까지 모는 전 아내가 2018년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MW 끌고 다닐 정도면 유지비가 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없다. 근로수당은 다 현금으로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전 배우자를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양육비 미지급자가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다르게 그 형사적 범죄 전력에 남는 거잖아요. 양육비를 계속 안 주고 있는 분들이 아, 양육비를 안 주면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사전에 빠르게 해결할 그 확률이 높죠. 법 개정 이후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등은 있었지만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